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서도 원칙있고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저도 여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한일 관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정부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지난번 우리 측이 보여준 양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당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용을 즉각 수정하기 바랍니다. 일본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집 현관을 자기 걸로 우기는 옆집과는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될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일 간 역사 문제를 왜곡하고 자라는 세대까지 왜곡된 내용을 주입하는 부끄럽고 철면피한 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평화의 올림픽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외부 갈등을 만들어 피해가려는 낡은 정치, 즉각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 차원을 넘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스포츠에 이용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도 부정하는 이런 올림픽에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정권은 죽창가를 외치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에 이용해 먹는 능력은 탁월하면서 정작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영토 주장 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조치가 아니라 대사 소환을 비롯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IOC에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와 국민 안전, 주권이 침해받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고 자주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한 원칙 있고 당당한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원칙 있는 정치, 원칙 있는 외교, 원칙 있는 평화를 통해 G10 국가에 걸맞은 국가적 위상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